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동하다가 서로 부딪힙니다. 물 분자가 부딪힐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전자레인지의 원리예요. 안녕하세요. 더이 배우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부터 토픽에서 문제은행 제도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사용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토픽에서 한국어 능력과 별개로 정말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더이 배우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토픽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52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내용이 과학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보통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때 사용된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 음식물에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닿으면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얼음은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닿아도 녹지 않는다. 얼음 속에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뭐뭐 때문이다. 자, 이것은 전자레인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울 때 이렇게 가스레인지처럼 직접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을 이동시켜서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데 왜 뜨거워지죠?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동하다가 서로 부딪힙니다. 물 분자가 부딪힐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전자레인지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이 이동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얼음이 녹지 않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원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앞으로 전자레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